중심 잡기는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초능력이나 마술을 가지고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지구가 당기는 중력을 이용해서 중심을 잡는데 컵을 한번 주실래요? 달인만의 중심 잡기 비법이 있다는데요. 이 컵의 무게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선, 제일 가운데 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이 컵이 좌우 균형이 무게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으면 얘가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물체든 무게 중심선이 있기 마련이며, 수평선과 물체의 중심이 수직으로 정확하게 만나면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지점이 있다는 것. 서게 되죠. 그 절대 중심을 찾는 것이 비법이라네요. 이 눈을 가리고 하시는 거는 이거 가능하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왜냐면 그 보면서 하는 거하고 안 보면서 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여기 있는 거죠. 앞이 보이질 않으니 시작부터 칼피를 못 잡고. 어디 있어? 평소와 달리 헤매는 듯한 달인. 어떠세요? 전혀 안 보니까 이건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미션인지 안대까지 벗고 다시 한번 제대로 병의 위치를 확인해 보지만. 안대를 쓰는 순간부터는 또다시 외로운 미션과의 싸움이 시작될 뿐. 아쉽게 2차도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이쯤에서 포기할 우리의 달인이 아니죠. 자, 이제 정말 손끝 촉각에 모든 걸 걸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달인도 느낌이 온 걸까요? 아주 조심스레 병에서 손을 떼고 잠시 상황을 지켜보는데요. 그야말로 그 자리 그대로 올시다! 정지된 병들! 드디어 미션에 성공한 변남선 달인입니다. 어우. 어떠세요? 성공하셨어요, 선생님? 내가 보면서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쪽으로 세워야 될지 이게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거 안 보면서 하니까 내가 똑바로 얘를 올린 건지 옆으로 올린 건지 전혀 못 느끼고 이 촉감만 가지고 내가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촉각의 훈련이 되게 많이 될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제 그 눈을 가리고 해서 이게 촉각의 어떤 좀더그 연습이 되게 계속해서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오늘 미션 성공하셨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예, 어서 오세요.